근무복을 입은 남성이 또 다른 남성의 목이 꺾일 정도로 거세게 누르며 창가 쪽으로 밀칩니다. 목이 졸린 남성이 힘겹게 저항하자 다른 승객들이 말립니다. 근무복을 입은 남성은 30대 시외버스 기사, 또 다른 남성은 70대 승객입니다. 한 목격자는 버스 기사님이 갑자기 그 승객분의 목을 조르셨고 승객분은 계속 목이 졸리는 상황이니까 같이 목을 잡으셨는데 일방적으로 거의 좀 압박을 당하신 분위기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13일 오전 전북 군산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발생했습니다. 버스 기사가 동료들과 이야기하다가 출발 시각을 넘겼지만 사과는 없었습니다. 이후 말다툼이 시작됐고 버스 기사가 욕설하면서 승객을 폭행했다는 게 목격자들의 설명입니다. 당시 승객 18명이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후 버스 기사 동료들이 되레 승객을 내리라고 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버스 회사 측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경위를 조사한 뒤 버스 기사에 대한 징계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